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과 또 그리고 BTN을 시청하시는 불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저를 수도권 최다 득표라고 하는 아주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주셨는데요. 아마도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한국을 좀 되살려달라,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불교에서의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화쟁의 정신으로 좀 국회를 싸우지 말고 이끌어달라,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서 상생과 화합을 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상임위 독식이다, 또 그런 비판들도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21대 국회에 대한 책임과 부담도 함께 지게 됐는데, 21대 국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 일 못한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법안 통과율, 그리고 뭐 추경 예산에 대한 통과, 이런 것들이 때 가장 늦어진 국회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한 평가에 근거해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입법 활동들을 이제 좀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출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반기에 여야 법사위를 둘러싼 논쟁들, 원구성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어찌됐든 일하는 국회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여당으로서 항상 법사위가 발목을 잡아왔던 그것, 그 모습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도 양보하기 쉽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당과의 재협상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3차 추경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기업을 위한 편성을 한 것이 야당의 보이콧으로 해서 막힌 이 상황을 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갖고 오게 됐는데, 아마도 야당에서 지금이라도 애초에 가합의한 대로 그 상임위 내놔, 우리가 가지고 할게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줄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국회법도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야당이 좀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졌다 하더라도 저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선거가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2월 달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이길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논의들이 민주당에서 활발했었고요. 작년 가을에, 대부분은 작년 가을 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성안한 법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다 하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는 또 총선 공약으로도 만들었었고, 그런 비판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졌어도 내릴 법이었고 졌어도 만들어질 공약이었기 때문이었죠.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조언어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첫 법안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인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조언어른법은 내용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보육기간을 연장하자라고 하는 법인데요. 지금은 18살로 되어 있는 것을 22살까지 연장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 18살이 지나고 나면은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달랑 500만 원. 500만 원이면은 뭐 대도시의 경우에는 원룸을 얻을 정도의 돈도 안 되죠.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주고 고시원에 갔다.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다. 과연 그 아이들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자리 잡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법안을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가 아니고 국회의원 이번에 총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 법을 내겠다고 공표를 했었고 그걸 실천하게 됐습니다. 조은원법 이후 아동학대 처벌법은 영유아나 장애아 그다음에 초등학생 그러니까 중학생 같이 구분된 초등학생 이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을 때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보호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1대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을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도 잘 없고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본 적도 없고 부처님 앞에 가면 좀 마음 편한 정도 고사도 많이 하고 했지만 온 이후에는 맡은 바 직분을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국회를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국회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불교의 화쟁정신을 되살려서 좀 노력을 해보고 싶고요. 우리 여야 국회 불자 의원들, 정각회 회원들이 좀 나서서 그런 일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소신과 앞으로 의정활동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관음보살 부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사회적 문제, 불평등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담겨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 정각회 회장이 돼서 죄송하긴 한데 잘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는 정각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삼선을 축하드리고 또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